빨리 들어오시게. 들어오시게. 안녕. 들어오시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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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예. 오늘 음중도 끝. 안녕. 이거 이제 종료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진짜 스테이들이 정말 많이 놀랄 거야, 그치? 너무 놀래면 안 되니까. 아, 저번 주에 애들하고 같이 했구나. 그래, 그래. 왜 그래, 오빠? 오빠 프로 아이돌이잖아. 맞아. 난 프로 아이돌이었지. 좀만 더 있다가. 리노 벌써 음악 장심 한 지 한 달째야. 우리 리노 한 달 동안 수고했어. 예스. 벌써 한 달 지났어? 그렇네. 4주 차네. 첫 주 첫 방하고 브리노마스 한 지가 벌써 한 달 된 거야? 이야, 시간이 너무 빠른데? 한 달. 한 달, 한 달. 와, 한 달. 시간 진짜 빠르다. 아니, 이제 그 데키라처럼 그 막 문자는 막 이렇게 어디로 보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쇼 음악 중심도 이제 샵 0505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멘트를 외울 때가 돼가지고 이제 외웠는데 리허설 때 했는데 뭐였지? 100원의 이용료가 문자가 부과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지 뭐야. 근데 결국 생방에서 또 틀린 것 같아.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주 좋은 자세야. 그래, 이용 문자. 내가 이용 문자라고 그랬나? 이용 문자 이용은 100원의 부가료가 100원이 부과됩니다. 아, 뭐였지? 카메라 한 번만 닦아주세요. 아빠, 나도 이렇게 뿌옇게 나와서 닦았는데. 안 되더라고? 사실 안 웃었으면 티 하나도 안 났을 텐데. 아! 이제 안 웃어야겠다. 안 웃고 정색하고 있어야겠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건데, 100원의 이용료는 문자 메시지가 부과됩니다. 막 이랬나? 몰라, 이상해. 목이 물린 건 안 간지러워? 아니, 목이 물린 거. 아,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 더 물렸어요, 팔목에. 이쪽 엄지손가락에도 있고. 간지러워서 긁다가 찾았네. 아, 빛 때문에 빛 밝아가지고 역광인가? 역광이지? 그치, 햇빛이 일로 들어오니까. 근데 오늘 날씨가 뭔가 되게 꾸리꾸리 하면서 좋네. 선선하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야. 네, 저 오늘 아침에 김치볶음밥 먹고 점심에 다른 거 먹었어요. 그 큐브 스테이크 덮밥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거. 덮밥, 덮밥 맞네, 덮밥이네. 덮밥 먹었는데, 덮밥 먹었지롱. 근데 맛있어.
꾸리꾸리 하면서 좋은 건 뭐야? 아 진짜요. 뭔가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한데 구름도 이쁘고 어 근데 날씨가 약간 그래. 아 어제 우산 그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 그 우산 칸마다 주름이 그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그렸다고? 김복 삼시세끼만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그냥 거기에 후라이를 해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빨리 나도 운동하고 또 먹어야지. 아, 오늘 엔딩? 아 한이가 오늘 엔딩 한이가 갑자기 누구인가 소리꾼이 누구인가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난 뭐 하지 하다가 그냥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어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서 접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1위 복근 공개는 언제 해줄 거야? 복근 공개 용복이랑 한이 아닌가? 난 아니지. 난 아니지. 난 방송 불가였어. 민아야, 이엔이랑 손잡은 거 비하인드 얘기해줘. 귀여웠어. 아, 여기. 어디더라? 콧대와 빗대와 함께 세운 주대. 거기는 오늘은 원래는 뭐였더라? 그냥 이렇게 원래 뭐였지? 원래 게 있어요. 어쨌든 원래 게 있는데 아 이거였나 그냥? 아닌데? 이거였나? 아닌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원래 있는데 이게 음방에서 하다 보니까 바꾸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는데 아이디어가 고갈돼가지고 이젠 난 뭘 해야 하지 하다가 어 그러면은 이엔이가 옆에 있으니까 이엔이랑 같이 해봐야겠다 해서 얘나 오늘은 우리 이렇게 손을 잡자 해서 이렇게 손을 잡았지. 잘했죠? 그거 추천해줘요. 동작 추천. 뭐 하지 이번에 이제?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 동작을? 진짜 음주하는 날마다 애교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애교? 나 애교. 그래요? 이엔이랑 껴안아 추천해주면 할 거야? 디비디비디 포즈. 아 디비디비디 포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럼 창빈이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거 하나랑 리노 콧대 자랑하는 포즈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맞네. 아 마주보고 꽃받침. 마주보고 꽃받침 하면은 탑사키? 시간이 너무 짧아. 하트 주름이 표정 따라하기 리노 하트 토끼 귀하고 윙크해 볼콕. 오 되게 많네. 볼 하트 복근 가줘 하트 만들어줘 스테이 인사해줘 고양이 포즈. 고양이 포즈는 뭐야? 주간화에서 스테이들끼리 만났을 때 포즈. 아 그거 하면 되게 웃기긴 하겠다. 당황스러울 거야. 옆 사람 볼 누르기. 내 오른쪽은 이엔이고 왼쪽이 누구였더라? 창빈, 필릭스, 찬 셋이 하고 내 왼쪽이 누구지? 내 왼쪽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걸? 원래 누군지 기억 안 나.
아 근데 스태프들끼리 만난 적 있어요? 밖에서? 막 뭐 이렇게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길을 가다 딱 만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알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어떻게 알아봐? 뭐 대놓고 우리 노래 이렇게 틀면서 다니는 거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지? 오케이 오케이 내 옆에 현진이었군. 오케이 알았어. 아 만난 적 없어요? 스테이들끼리 모른 척 하기로 했다고? 아 그럼 안 되지. 지하철에서 리노 사진 보고 있었어. 리빗으로 알아봤어 그립도. 어 그런 게 있구나. 그렇네. 굿즈 과 스테이 관상은 어떤 거 어떤 상인가. 리빗 그립톡. 아 그렇네 이런거 리빗 그립톡 하고 있으면 알아보긴 하겠다. 만나서 어떻게 그 포즈 하냐고 이민호. 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그대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까 어? B2B 형들도 이거 해줬는데. 맞아 그거 웃기더라고요. 재밌어 재밌어. 버스에서 리노 버블 알람 울렸어. 내 버블 알람이 울렸다고? 야 나는 별다방 닉네임으로 닉네임이 순둥돌이었어. 오 어? 나 순둥돌이 그 본 거 같은데 옛날에 뭐였지? 그 고양이 날에 그 카카오 그 소통 어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고양이한테 메시지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봤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순둥돌이었어.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순둥돌이여가지고 오 거기 순둥돌이가 있네 하고 되게 반가웠지. 나 거기 그래 순둥돌이 저건데. 오 나 그거 봤어. 되게 신기하던데. 그치 그치 무조건 스테이겠지? 누가 고향 이름을 순둥돌이 그래 이렇게 셋다 붙여놓을 수 없어. 주인은 여기 있는데 이름 뺏겼어. 민혁이 형이랑 어떻게 알는 사이냐고? 아 그거 민혁이 형이랑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앨범 주고 받다가 이제 제가 팬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친해지게 됐는데 뭐 친해지는데 이유 있나? 그렇게 해서 친해져서 이제 킹덤 하면서 더 친해지고 해서 이제 민혁이 형 집도 가고 그렇게 해서 뭐 놀고 치킨 먹고. 맞아. 치킨 먹고, 얘기하고, TV 보고. 그렇게 했지. 아니야. 친해지는 거는. 오, 역시 인싸 리노. 아니야. 우주호랑도, 친해졌어요. 예. 네. 친해요. 이게 굉장히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제 반말하고요. 맞아. 이제 슬슬 케미가 슬쩍 보이지 않아요, 저희의? 난, 그래.
민나 오늘 교복 셀카 많이 찍었어? 교복 셀카 끝나고 이게 오늘 끝나고 옷을 바로 갈아입었어요. 깜빡하고 옷을 바로 갈아입어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에 그래 옷을 다시 갈아입고 다시 입어서 찍자 해가지고 셀카는 있지. 셀카는 있지 있어. 아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다시 갈아입었어. 사진 올리려고. 못 찍었단 말은 하지 마. 난 못 찍었다고 안 했다. 말 업비 셀카는 지금 먹는 거 아 야키네 들은 거? Yes, yes.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짱 맛있지. 장난 하나, 장난 둘, 장난 셋. 프로 아이돌이니까 당연히 찍었겠지. 남직사는 있어? 제가 누굽니까? 빰빰빰. 아가 무슨 맛이 있어? 그냥 먹는 거지. 아니, 그치, 솔직히 맛은 없지. 아를 왜 먹을까? 아를 왜 먹을까에 대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 우리가 왜 먹냐? 이 쓴 고통을 왜 이 맛있는 음식을 왜 내 혓바닥에 고통을 주냐 이거죠. 하지만 이 고통을 뛰어넘으면 그 고통을 뛰어넘는 더한 행복이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닐까요? 몰라. 맞아, 아는 마시다 보면 중독성 있어. 살기 위해 먹는다. 맞아 맞아. 나도 뭐지? 나 뭔 얘기하려고 했지? 오케이 생각났어. 그 활동 많이 막 하고 잠 막 별로 못 자고 그럴 때는 거의 하루에 커피 5잔 6잔 이렇게 마시면은 그렇게 한 일주일 살면은 이게 속이 쓰려. 속이 쓰려서 더 바쁘고 피곤할 때는 커피를 더 줄이는 느낌? 거의 기본 한두 잔 먹고 많이 먹으면 세 잔 먹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안 먹으려고 하는. 예. 네. 이 안 좋아 몸에. 많이 먹으면 약간 김치찌개 같은 거 먹고 나면 땡기는 것 같아. 아가 솔직히 아는 밥 먹고서도 땡기고 디저트 같은 거 먹을 때도 땡기고 또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싶고 뭐 그렇지 않나? 난 라떼도 써서 못 마셔. 라떼는 말이야 너무 달아. 그 제가 라떼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라떼를 먹으면 그 입안에 그 텁텁함이 남아있다 그래야 되나? 그 텁텁함한테 아 그 텁텁함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아아 난 커피 안 먹어 너무 써 크크크크크크. 아 꼰대 민호인 줄. 라떼는 말이야 너무 텁텁해. 맞아 맞아. 라떼 먹고 나면 뭔가 안 깔끔해.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군. 카푸치노는 괜찮지 않니?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뭐가 달라요? 카푸치노? 카푸치노? 뭐가 다르지? 조금 기다리면 댓글에서 올라와 줄 거예요. 자, 뭐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헤이즐넛, 헤이즐넛 그 뭐 추가 있길래 저도 추가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뭔 맛인지 잘 몰라가지고 괜히 아까울까봐 안 했지. 카푸치노는 거품 많은 거? 거품 있는 라떼가 카푸치노인가? 거품이 달라. 카푸치노는 시나몬이 들어갑니다. 똑같아. 카푸치노가 라떼 위에 거품 올라간 거임. 아, 그냥 카푸치노 위에 거품 올라가면은 라떼 위에 거품 올라가면 카푸치노구나. 그렇군 그렇군. 리노야, 폰 케이스 바꿀 생각 없어? 없어. 요. 너무 칼 같았나? 리노야, 방 치우라고 잔소리 해줘. 이런 건 방 치우라고 굳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안 치워서 거기서 이제 바퀴벌레랑 그런 게 나와봐야 한번 이제 딱 제대로 정신 차리지. 겪어봐야 돼. 승민이가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맛있대. 그렇구나. 아, 안 치워야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치우려고 하잖아. 리도는 벌레 잘 잡아? 벌레라, 야. 벌레. 그 다리 많은 애 그리마? 돈벌레 그 친구는 어떻게 잘 잡아서 잘 놔주거든요. 그 친구가 막 다른 벌레들 잘 잡아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잘 돌려보내요 자연으로. 근데 내가 도저히 바퀴벌레는 못 잡겠어. 바퀴 선생? 왜 안돼 안돼. 리노야, 김치볶음밥 대 서베이. 서베이도 좋긴 한데 뭔가 서브웨이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랄까? 근데 볶음밥은 따뜻해. 뭔가 포만감이 더 있어. 바퀴벌레 날아다니잖아. 맞지 맞지. 바퀴 선생 너무 싫어. 서브웨이 빵 파달라고 해? 이게 빵 파달라고 그 주문으로 시키면은 파달라고 그 파달라고 하는 게 없던데. 그냥 빵 구워 줄까요 말까요만 써 있고. 리노는 성 붙여서 이름 부르면 안 서운해? 리노, 이리노, 이리노. 애들 또 다 거의 이리노라고 부를 텐데 저. 이리노 씨 이러시던데. 아,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빵 파주세요. 아, 근데 그거 쓰기 귀찮잖아. 그냥 먹지 뭐.
이리노 씨. 그치? 이리노 입에 착 붙죠. 이노 이삭 토스트는 먹어봤어? 아, 먹어봤죠, 옛날에. 먹어보고, 지금 그 버거도 먹어보고 싶은데, 모르겠네. 맞아. 근데 이리노는 이리노가 어울려. 성 붙인 게 더 잘 어울려. 그, 맞아. 주는 대로 먹는데, 나보고. 만약에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분명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카페 라떼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불할 거예요? 자, 이거 기다렸다가 댓글 봐야지. 향 마시는데 그냥 먹을게 카페라떼. 라떼가 더 비싼데? 맞네, 라떼가 더 비싸네. 오, 그냥 먹어. 미안하잖아. 그냥 먹어야지 뭐. 그냥 먹을래. 환불해. 오, 나는 환불 못할 것 같아. 말하지. 난 그냥 먹을래. 뭐 라떼가 더 비싸니까 그냥 먹지 뭐. 그냥 다음부터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먹음. 아이스만 먹어줌. 오. 저 옛날에 카페 갔다가, 완전 옛날에 카페 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였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였나? 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 친구가 카페라떼 하나 시켰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나왔는데 어떡하지?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먹지? 해가지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아유 제가 잘못 갖다 드렸네요 하면서 이거 서비스로 그냥 드릴 테니까 드시라고 막 그러면서 줬었어. 짱 착한 아저씨. 맞아, 좋은 결말이야, 좋은 결말. 아! 그거! 어제! 그, 제가 그린 사진, 그. 하, 그게 제가 뽑힐 줄이야, 그, 정말. 그, 물구나무 쓴 걸 제가 뽑게 될 줄이야. 정말 저도 몰랐는데. 야,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서고 그 물구나무 선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도 이제 한쪽 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 그거. 굉장히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린 걸 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 그렸는지. 근데 더 심한 게 있어. 맞아,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 내가 안 걸릴 줄 알았지. 내가 안 걸릴 줄 알고 그랬는데. 리리 뽑. 리노가 리리를 뽑아. 리노가 리노를 뽑았다는 얘기지요. 오. 예. 네. 다른 하나는 아마 거의 공중부양 해야 될걸요? 참. 그래, 설마 그건 내가 안 뽑겠지. 에이. 내가 안 뽑겠지. 그럴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읽어보고
바 선생 나온 적 있어. 이거 댓글 보다가 마지막으로 숙소 한번 읽어보고 갈 뻔했네. 에이 설마 설마 아니지 아니지. 자 마지막 댓글. 창빈이 몸 쓸어 내리는 거 해명해. 아 뭔지 알았다. 여기 이렇게 해서 그거 안무예요. 안무예요 여러분. 안무랍니다. 왜 이렇게 쭉 쓸어서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 춤은 뭐든지 여러분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그 흐름과 그런 게 깨지지 않아야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대를 이렇게 쓸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거기서 흐름이 끊기지. 그래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다 라고 리노께서 그러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이만 안녕.